Times. 네, 클래식 5의 자랑 C9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 네. 곱게 뽑았네요. 신라인 뭐 핏가드도 너무 예쁘고 예. 뭐 책상 조합도 좋고 뭐 만듦새는 진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고급 기타의 느낌이 좀 나게 네. 많이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요. 이번에 그 40주년 기념 때 네. 워낙에 디자인들을 잘 뽑아서 맞아요. 색상 컬러들이 너무 좋아서 야 이쁘다 이쁜 기타도 너무 많다 디자인 점수들이 잘 나온 기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예쁘죠. 들게 잘 나왔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하나요? 지금 이게 쇼라인 그린이랑 아즈텍 골드는 예. 919,000원이고요 예. 데저트 샌드와 소닉 블루에는 골드 에너자이드 픽가드 이게 들어가고요 이게 959,000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로 퀄리티 자체는 사운드도 지금 너무 좋고 예. 뭐 맥펜의 제일 밑에 라인보다 오히려 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목재 구성에 비해서 사운드 퀄리티가 진짜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 아 소리가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할 기타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959,000원이라는 가격이 여전히 가장 좀 뭐랄까 좀 마음에 걸리는 네. 나머지는 다 뭐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색깔도 뭐 좋고 이쁘고 가볍고 스펙 듣고 예. 쳐보면 또 소리도 좋을 거예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2.57kg, 두께는 45+1mm, 12프리트 뜰렌 76mm이고 바디는 니아토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의 C쉐입 넥,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너트는 본넛입니다. 너트너비 42mm, 네.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네. 통이네요. 지판공일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윗 크롬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이블 보고요. 부들부들한 게 좋네요. 좋다. 어우, 좋네요. 진짜 소리도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굿. 듀얼리스트입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마샬 프리게임 자 팔까지 올려놓고 좋다 딱 개인은 딱. 진짜 확실히 네. 좀 덜 먹죠. 덜 먹죠. 완전 네. 덜 먹. 예. 이펙터 빨도 좀 덜 먹을 거야 아마. 뭉글뭉글해 갖고. 참 안정적으로 소리는 진짜 소리는 C9 소리 그대로 나네요. 네. 반주 묻혀 들어오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아, 딜레이만 놓고 듀얼리스트. 선생님도 한 주평 드려볼까요? 야, 뭐라고 주나?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유리 시시코프 스콰이어 드리겠습니다. 어, 유리 시시코프가 누구지? MBS. 아, 마스터 빌더가 스콰이어를 만든. 네. 약간 고든램 떡볶이 같은.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저는 맥펜을 잡았다. 예. 성능도 가격도. 아주 좋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브라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1점.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2점입니다. 71.5.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스콰이어라는 계급장 떼고 이게 지금 곧 출시를 앞둔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블라인드처럼 이걸 했으면 아마 가성비 15는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15는 나왔을 거고 뭐 괜찮네. 뭐 설득력은 있다. 뭐 이랬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0텔레 커스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